와, 벌써 아홉 번째네요.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, 사랑하는 이웃,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. 삼사는 발야정천외요 이수중골은 백로출로구나 다른 가랴 내 길을 지는디 많으셨어요. 저기 봐요. 대표가 어떻게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던지 거짓말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막 한 시간 이상 막 늦어졌어요. 상관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뭐야 저기 그 뭐 데시벨 이렇게 또 우리 저 과학에 근거하여 이 상을 줍니다. 그 이번에는 오리지널 합작선을 준비했습니다. 한 분께 안 주는데 데시벨한테 잘 보인 사람한테만 주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어요. 여러분 수고하셨어요.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잘하셨어요. 아이고. 인기상 발표 기준은 네.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그 우리가 큰 소리가 짧게 나는 거 하고 높은 소리가 오래 나는 거 하고 누가 인기를 얻겠어요?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용어로 소음이라 그래요. 사실 인기는 이제 그 이 홍도 열기가 얼마만큼 오래 갔느냐.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음악 공연에서는 막 계속 열기가 돌면 이제 무대가 다시 열리고 그러잖아요. 네.
그래서 거기 오늘 그 보니까 아 상당히 그 인기를 얻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 우리 주최 측에서 마련한 한 분하고 네. 제가 그 두 분 더 마련해 왔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뭐 이게 아시다시피 그 뭐 제가 그 이 기계로 평가한 이게 뭐 절대 기준 아닌 거 잘 아시죠? 그러니까 여기서 뭐 또 동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쭉 보니까요. 첫째는 그 우리 처음에 그 시작 소리에서 용기를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아주 그 처음이라 그런지 시운을 잘 봐서 그런지 아주 그때 그 높은 소리가 예, 많이 예, 인기를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 박종강님에게 그다음에 사실 그 그다음부터는 제가 고민에 많이 휩싸였는데 아주 그 높은 소리를 두 개 받은 분이면서 오래 받은 분이 두 분이 계세요. 자, 그래서 한 분은 우리 그 하여반의 김도연님. 나오세요. 네. 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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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그 이게 뭐 제가 그 사실 저도 즐겨야 되는데 네. 막 이게 다 정리하고 이거 저기도 못했어요 정말 그죠? 자 이제 최종 그. 그래서 우리 인기상은 우리 그 수학 아시죠? 수학에 예. 미분과 적분이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적분들을 잘 모여. 적분은 뭐냐면은 각 순간에 일어나는 열기의 합을 쫙 모은 거. 그래서 그걸 적분이라 그래요. 그죠? 예. 그래서 이 기계가 적분한 총량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구냐? 예. 되게 궁금하죠. 예. 예. 우리 박선자님의 그. 다름하겠습니다. 네, 사실 그 저야 이제 그 뭐 즐기기 위한 사람이지 뭐 평가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마 이제 그 저는 뭐 목요반에 있으면서 그 홍보가 얘기를 이제 옛날에 그 뭐 돈타령을 듣다가 이제 전체 쭉 갈 적에 들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사실 아쉬운 거는 제가 저도 한번 무대에 서야 되는데 네, 그런 기회는 못 잡았고 그 가다 보면은 다음으로 심청가로 이어진다고 네, 하니까 네, 네, 네. 심청가에서는 어떻게 한번 잘 기대를 해볼까. 예. 네. 하여튼 뭐 여러분들의 오늘 열기 덕분에 제가 잘 즐겼습니다. 우리 그 우리 풍류당이 계속 이렇게 즐겁게 네, 가자고요. 네, 좋지요? 예. 사람으로 기억되고 회원 여러분들에게서는 배운 결실의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멋진 소리길에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. 덕분입니다. 우리 소리뽕 많이 받아 행복하시길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